네, 안녕하세요. 발골렘입니다. 오늘 해볼 건요. 어! 뭐야! 어, 잠시만요. 어! 아, 용이 태어났어요. 봤어요, 방금? 아니,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아, 잠시만요. 아, 근데 용이 오프닝 찍으면서 갑자기 태어나면 어떡해. 컨셉 잡고 있었는데. 골렘이로. 아, 잠시만요. 이거 줄 수 있나? 어? 아직. 어, 어, 일로, 일로. 어, 잠시만요. 어, 지금. 어, 깜짝이야, 씨. 이거, 잠시만요. 이거 좀 밀어줘야겠다. 이거 떨어질 것 같거든요? 어, 들어가. 아, 오늘 톨킨크래프트 촬영하려고 했는데, 용, 이제 해서, 촬영하려 했는데, 어, 저 좀 위험한데, 저거 떨어질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저기, 애플님. 예? 이거 용 먹이 주는 거는 그 다음 단계부터 줄 수 있는 건가요? 그 애가 다 자라고 나서 3600초 지나고 나서부터 이거 줄 수 있어요. 어, 깜짝이야. 일로 와. 아, 그러네요. 3600초 후에. 그럼 제가 영상 찍고 오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걸 좀 막자. 얘를 못 나가게 막겠습니다. 얘를 못 나가게 막자. 이거 좀 불안하거든요. 양털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오케이 딱 됐고. 자, 오늘 해볼 거는 원래는 그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줄 거냐. 오늘은 이 톨킨크래프트 안에 결혼 모드가 존재돼. 결혼 모드. 저는 아직 그 초보 단계인 톨킨크래프트이기 때문에 모드팩이 일단 쉬운 거부터 하려 했는데 너무 쉽죠. 일단 결혼 모드. 근데 흔히 여러분들이 결혼 모드를 아시기 때문에 접하기 쉬운 결혼 모드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일단은 제 와이프를 구해야지. 뭐 아기를 만들고 베이비 is baby를 만들죠. 골렘집 가서 하여튼 오늘 결혼 모드에 필요한 아이템이 뭡니까? 또 이제 바로 금괴 아닙니까? 금괴. 자,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반지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제 와이프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자, 와이프를 한번 오늘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나의 와이프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저의 와이프는 누가 될지. 저는 일단 섹시함을 추구하는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F님하고 결혼하려 했는데 F님이 결혼을 안 해주시네요. 예. F님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려 했는데 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자, 오늘 한번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한번 와이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짜잔! 벤지노. 자, 와이프를 찾아보죠. 자, 일단, 좀 섹시미를 자랑하는데, 일단 보르입니다,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보르로 하겠습니다. 아마 금기를 주면 미쳐 날뛰고요. 자, 이 여자 보르로 하고, 이 커스텀 핏인가? 얘가? 커스텀 PC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마을에 있는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뭐, 괜찮은 여자인, 경비비요. 왕비? 왕비랑 결혼을 하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있나? 사실 나 커스텀 PC라서 안 되나? 안 되진 않나? 커스텀 PC일 거예요, 아마. 헷갈리네. 자, 그러면은, 저 한번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아침이 돼야 되는데. 아침이 돼야지 일단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니까. 자, 오 여자 발견. 오, 아, 섹시하지가 않아. 뭔가 이거 봐, 김치년. 이건 김치녀예요. 김치녀. 지금 금기를 보고 눈깔이 돌았네 방금. 이건 김치녀입니다. 안 됩니다. 오, 이 섹시. 오, 섹시한데요? 오, 귀걸이가 엄청 크네요. 오, 아, 버립시다.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아까 그 여자가 최소 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여자로 제 와이프를 삼겠습니다. 네, 제 와이프를 건드는 애들은 다 모가지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와이프, 다링, 내가 왔어, 다링. 자, 한번 상호작용 악수하기. 안녕? 아, 잤는데 깨워서 짜증나나 보다. 어딨어? 뭐야?
지금 어디 가니? 믿기꺼 운윤? 자, 특수, 거래, 스탬프를 이거 읽나? 자, 상호작용, 선물하기. 이거 보세요. 금을 좋아한다니까요. 자, 선물하기, 금. 자, 상호작용, 선물하기, 금. 상호작용, 선물하기, 금. 상호작용, 선물하기, 금. 상호작용, 선물하기, 금. 야, 이거면은 이제 도전과제 완성이고요. 일단은 이게 반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트가 100이 넘는 주민에게 선물하여 그를 배우자로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한번 제가 그럼 키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스. 아, 이런 개, 농담하기. 떨어지네. 이야기하기. 대화하기. 오! 하이파이브. 연애하기. 와, 이거 뭐야! 그물에 화를 풀어줘야겠어. 50. 와, 이거 완전 김치년데요? 선물 받고 받고 다 그냥 아예 쌩까네. 자, 철을 한 10개만 준비하고. 철도 받나? 상호작용. 1 올라가네. 67. 선물하게. 76. 선물하게. 81! 82. 83. 84. 아, 왜 85야? 왜 1씩 올라? 미쳐버리는데. 자, 그러면은, 금을 한 세트만 더 씁시다. 금을 한 세트만 더 쓰고. 아, 다이아 그냥 하나로 조줍시다. 아이, 김치냐! 다이아 하나 됩니까? 이거 뭐 1밖에 안 올라? 아, 요즘 큰일 났니? 금을 가장 좋아하나봐요. 금이 엄청 잘 오는데. 자, 금을. 자, 상호장이요, 선물하기. 오, 금이 사기네. 자, 그렇게 하고, 특수, 거래, 자, 사고작용, 이야기하기, 됐다. 농담하기, 연애하기, 키스, 깜짝이야. 누구세요? 콜레의 도축자. 야! 남편이었어? 너 유부녀야? 너 유부녀냐고! 미안. 하지만 내가 벌써 꼬셨어. 따라오시오. 좋아. 너의 와이프는 내가 가지겠어! 자. 농담하기. 아니, 벌써. 와이프가 있는데. 어디 보자. 여기 머물러 여기. 미안. 따라오 여기. 따라와. 따라오나요? 따라오네요. 저 와이프. 이제 와이프보다는 이거 와이프로 이제 우리 뭐 할 거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거 결혼을 한 여자라서 그런가? 물어봐. 야, 너 여기 뭐 물어봐. 오빠가 네 남편 좀 죽여야겠다. 잠시만, 통화방에서 좀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통화방에서 물어봅시다. 통화방에서 와이프를 건도 되냐? 저기 FG. 네? 제가 모르고 이거 유부녀를 건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남편이 있거든요? 네. 남편 죽여야 돼요? 아니 왜 죽여요? 이혼하라 그래요. 어차피 간통죄도 통과됐는데. 아니 결혼하려고 반지를 주니까 싸대기 맞았어요. 싸대기. 여자한테요? 예. 여자가 받을 건 다 받고 걔한테 선물 다 준 거예요? 예. 지금 호감도가 245거든요? 네. 막 키스도 하고 막 하이파이프도 하고 다 하는데 키스를 하는데? 네. 이면이 이게 결혼 반지를 안 받네요. 이거 나이 이거 남편을 죽여야겠어요. 죽여봐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아, 죽여도 되나요? 아, 뭐 문제 될 거야 없지만 일단 한번 죽여봐요. 나쁜 놈들. 뭐가 나쁜 놈입니까?
일로와 너. 남편이 여기 폐지됐으니. 남편을 제가 죽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개막장에 달리시네. 아니 뭔 소리입니까. 아 남편 죽었다. 어 좋아. 남편 죽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아 남편을 꼬실 걸 그랬다. 아 남편도 꼬시고 아내도 꼬시고. 일석이조로. 오케이 남편 죽였으니까. 어 뭐 아직도 결혼했습니다라고 뜨네. 뭐 인연이? 인연이. 지조 있는 여자네 지조 있네. 어 결혼했다. 어 죽이니까 결혼했네 진짜? 와 죽이니까 결혼했네. 남편 죽인 사람이 결혼했어. 아예 몰라요 제가 따라하게 한 다음에 가다 놨어요. 어 좋아요. 강제 결혼 당했네. 뭔 소리입니까? 어 나키 CC 타기가 있네요. 네네네. 뭐? 어 요리하기 움직이기 따라오세요. 저희 집 이거 F님 집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리 가요. 저희 집은 지붕 탈을 나는 집에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요. 네. 아니 제 집도 뭐야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함부로. 아 그래요? 네. 뭔 소리입니까? 어 와이프 어디갔어? 아 그러면은 저는 님 아기를 훔쳐가겠습니다. 아기요? 네. 아니 왜 그러세요? 어 잠시만요. 지금 저 와이프 사라졌거든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탈출했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어? 이거 지금 와 이거 아주 또라이전이네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어디 갔어 얘? 아 잠시만. 이득! 아 뭔 이득입니까? 지금 제가 금을 몇 개를 투자했는데 거의 20개가량 투자했거든요. 금? 예. 네. 금을 좋아해서 금보다 에메랄드나 다이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나? 아니 금이 훨씬 다이아는 1위 올라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여기 지금 수영하고 계시네. 아 또 이제 저랑 수영 한번 하시려고 여기서 연못에서 수영하고 계시네 와트프가. 자 여기서 조심해요 님. 그러다가 전남편의 복수 이러면서 님 등에다가 칼고 주시면 어떻게 함. 아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설마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어 이거 지금 안 따라오거든요? 어 따라오게 할게. 따라오세요 와이프. 따라오시고. 저게 뭐가 와이프의 포로지 포로. 아 뭔 소리입니까. 와 아내라고 써있습니다. 제 아내 사실래요? 저리 가요. 아니 무슨 아내를 사고 팔아.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이 지금 묘가 있어요 지금. 괜찮으시죠 아내분. 이렇게 머물게 하고 어디보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낙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이름 짓기 애플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애플블루. 어 괜찮은데요? 뭐 임마? 애플블루. 아기 이름 아, 애플블루로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뭔 소리예요? 어, 음악이 안 맞잖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자 그럼 저는 아. 이제 이 애를 이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아 그게요? 아 블루까진 괜찮았는데. 아 자 아기는 남자 아기고 와이프를 모델을 씌워야겠다. 이게 제 와이프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이제.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또 애플이 막 장난친다고 와이프 막 데려가지 막 이상한 데 막 숨겨놓지 말고. 아셨죠? 또,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나 좋아. 이제 와이프 못 건드려 이제. 오 괜찮은데요? 아 내가 남편으로 제 남편을 죽여서 남편을 변신할 수 있거든요? 오 괜찮은데? 와 개 나빠졌나 무슨 마을에 침공한 도플갱어 마냐. 뭔 소리입니까? 자 이제 제 용가리를 좀 보러 가겠습니다. 저게 제 집이거든요 저기가. 어 님 드래곤 떨어짐. 진짜요? 어! 죽었어요. 아 님 뭐 했어요? 님 어제 님 했죠? 아니에요 얘 막 벽에 껴있어가지고 꺼멓게 보이더니 막 지 혼자 꿈틀꿈틀 거리다 떨어졌어요. 아르타. 아! 얘네 벽 통과한다니까요. 제 드래곤도 땅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 아! 아, 안 돼요. 아, 진짜. 아, 개오바야. 님. 예? 네? 내가 드래곤 하는 많아요. 아, 진짜요? 아니, 왜 또 여기다 놓지 마세요? 아, 왜 또 놓지, 님아. 아, 그렇게 설명을 시켜요. 아, 진짜 미쳐버리게 돼. 아, 그래도. 일단,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좋은 선물이야. 어디 보자. 아니, 프린이 멋있어 그래요. 내 욕! 뭐래요? 내가 뭐 했다고? 나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애가 막 껌게 막 벽 속에 들어가더니 지금부터 푹 하고 떨어진 걸. 아, 미쳐버렸네. 일단 여러분들, 이게 제 집인데 개 이쁘죠, 솔직히. 뭐, 그 풍선만 너무 커요. 아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풍선이 뭐가 큽니까? 아래 공간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일로 와보시면, 와보세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보시면요, 집안에 데코레이션 크리퍼 같습니다. 어! 개 많아, 몬스터. 저희 집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님님님, 아까 개만큼 키워놨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떡해요? 영령어가 있어요. 오, 수고이네. 아, 치트 쓰시네? 아, 그럼 죽일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오, 얘 또 나간다, 얘 또 나간다. 나간다. 오케이. 아, 집어넣어요. 아, 집어넣어. 아, 얘 집을 너무 좁게 만들었잖아요. 아, 그럼 집을 염토로 좀 넣어야겠다. 김미더. 얘 이렇게 나갔다니까요. 김미더 초콜릿. 김미더 초콜릿이야. 님님님님님님. 에? 이게 뭐야, 어디 갔어? 뭐야? 빠이! 아, 저게 뭐 하세요? 뭐야? 아, 레드 드래곤이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했어요? 에? 뭐예요, 그거? 아, 뭐가요?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뭐, 데코레이, 뭐예요, 그거? 네? 뭐야? 빠이! 아, 저기요. 님 집 털어버립니다. 저 TNT 64개 했거든요? 아이, 뭐, 님 집은 TNT 열려는 것도 날아갈 것처럼 생겼는데, 뭐. 제 집은 언제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용을 막 데리고 갈 수 있네요? 네, 납치할 수 있어요. 납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일단은, 그럼 제가 한번, F님, 어디 계세요? 제가 한번 F님한테, 상호작용. 왜 안 되지? 오, 얘 또 떨어진다! 와, 저 그거 좀 빌려주실래요? 저기요! 와, 미친! 얘 집 이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아, 작아. 이 성장기인데 이걸로 되겠어요? 이거 이 집 얘 좀 여기다가 옮겨주실래요? 거기 말고 여기다 옮겨주실래요? 저 집 안에다? 그냥? 아, 집 안에다가요? 네, 집 안이 좀 될 것 같아서. 네, 몬스터가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2층.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별날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뭘 똑바로 해요? 아, 여기 위층이야, 위층. 아, 이거에 위층이요? 네. 위층이. 아, 여기서 한 층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오! 뭐야, 여기다 몬스터 있네? 여기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 복스러운 것. 이쁘죠? 섹시해. 아, 내 와이프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멀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멀리 지금 아내를 멀리에요? 아니요, 남편 이름, 와이프 이름이요. 그러니까 아내. 예. 네. 얘 나가는데요 또? 야, 미친놈.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나이스. 왜 또 밀어요? 아, 이게 지금 끝나고 소환해둬야지. 얘가 어릴 때 막 빙글빙글 도는 습관이 있어서. 예.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이 상태 됐으니까 님 집 바로 아래에서 키워도 돼요. 얘들이 얘들이 이제 몬스터하고 싸우진 않거든요, 님이 공격받지 않는 이상. 예. 어떨래요? 그냥 아래다 내려놓을까요, 지상에다? 아, 그럴까요? 그거 로프예요? 네? 그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거? 기어 비밀이에요. 에? 기어 비밀이에요. 비밀이요? 네. 아, 나 인간이었어! 아, 진짜? 아니, 말이 됐어야죠. 내가 뭘 어떻게 니 거기서 낙사할 줄 알았나? 아, 나는 인간인 줄 알고. 아, 사람이라면 생각은 할 줄 알아. 생각은 하시는 줄 알았죠. 아, 저 사람입니다. 아, 자, 일단 아래에서 키우세요. 아, 그거 빨리 뭐예요, 그거? 저 가르쳐주세요. 네? 무슨 아이템이에요? 아, 저 왜 말해줘요? 아니, 친하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사이에. 기업 비밀. 기업 비밀이요? 네, 기업 비밀이요. 아이, 우리 사이에 뭘 기업 비밀. 기업 비밀 어디 있습니까? 자, 일단 드래곤이 지금 이제 천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좋아요. 이제 다 키우면은. 안장은 있으세요? 네? 안장은 있으세요? 아,
안장이요? 있죠. 그때 그 미션 깨가지고 받아놨어요. 아하. 오, 예. 미쳤다 막이 선인장 쪽으로 올라간다. 어. 아, 이게 활발하네 성격이. 얘도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 해가지고 애를 낳게 해서 애를 팔아야죠 이제. 뭘 팔아요? 장기매매 일명. 뭔 장기매매야? 드래곤 장기매매. 아 드래곤 장기가 비싸게 팔릴 수도 있으니까. 뭐 말도 안 돼. 오 천천하네요. 자. 자 일단 여기 어, 뭐야 안에는 어디 있는데요? 아, 안에 한번 구경하실래요? 뭘 구경해? 안에를 구경이래. 소개시켜줘 봐요. 어디 있는데요? 아 저희 와이프 제 집에 있죠. 아 따라오세요. 집이... 아 또 이게 또 제 와이프 또 이제 탐나시네. 아하. 여기가 님 집이라고요? 아니요 저기 제 2의 집이 있습니다. 아 2의 집이 있어요? 네 제 2의 집. 아 제 와이프 하시네. 와이프 탐내시면 안 되는데 이뻐서 뭘 탐을래요? 또 뺏으시면 안 돼요. 아 뭘 뺏어봐요 그거를 어디다 쓴다고. 그거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기요 애 나가지고 애를 노동을 시킬 수 있어요. 네? 저게 부모예요? 자 일로 와보십시오. 어 아, 자고 있는 마을에 있는 애들 뭐냐 기다린 거예요? 네 자고 있네요. 아 얘가 마을에 있는 애구나. 아 잠깐만 님 그 무슨 피 묻은 애 죽였죠? 당연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애초에 피가 묻었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쭈쌤 죽는 소리예요 흥. 네? 뭔 죽어요 우리 스토리 이거 시리즈 시작할 때부터 피 묻어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 제가 그냥 조용히 보여드렸죠. 제가 이제 와이프를 어? 호강해주려고. 얼마나 좋아요. 어? 뭐야? 아 니모? 어 뭐예요? 어 지금 사이코패스 하죠 저거? 아니 와이프를 납치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 와이프 납치? 어 저희 집을 좀 옮겨주실래요? 어 감사합니다. 어 그 뭐예요 진짜? 아이 제가 왜 알려줘요 이거. 어 치사하게 진짜 왜 그러십니까 우리 사이에. 아이 보상. 아 보상이요? 네. 보상은 어 뭐 갖고 싶으세요? 그거. 뭐요? 뭐지 그거? 뭐야? 그 지옥에서 캐는 광물인데. 코발트요? 아니요 그런 하찮은 거 제가 왜 필요합니까? 저도 너무 싫은데. 드라코니스요? 네. 에이 왜 그러시니까? 어 왜요? 알려줘요. 네? 빨리 줘요. 아니 공짜로 합시다. 에이. 어 저기 지금 와이프 거두지 말고 죽이. 여섯 개만 줘. 더스트 여섯 개만 줘요. 더스트 여섯 개. 아 왜 그러세요? 아니면은 인간으로 줘요. 인가수로? 네. 인가 8개만 줘요. 네, 코발트 줄게요, 코발트. 에이, 어따 써요? 나도 왜 넘쳐나가지고 일부러 지옥 끌어다닐 때도 안 키는 건데, 이거. 좀비 대회. 어때요? 님 뇌가 흔들릴 정도라면 맞아보실래요? 어디 죽입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죽여요? 어? 아, 죽여보시겠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어? 지금 뇌 얻으신 거죠? 아니, 뱉었죠. 아, 그래요? 에이. 잠시만 저 드래곤 좀 보고 올게요. 저 제 와이프 좀 부탁드려요. 휘이. 제가 어 용이 저기 이제 딱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 아내분이 딱히 그렇게 못생겼는데요? 어, 뭔 소리죠 지금 비하시는 거죠 와이프? 네. 저요. 당신 와이프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예? 제 눈앞에 와이프 좀 데리고 와보세요. 아 왜? 저는 없어요 그런 거. 아 쏘로 제? 아 김블루랑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뭐라고요? 네? 아 저 하나거든요. 건들지 마시죠. 아 죄송합니다. 와. 막 나 모욕하시네 막. 아 나 진짜 현모양처가 아깝다 진짜. 뭐라고? 뭔 현모양처가 나와 갑자기. 어 막말하시네 저분 이제. 막하시네 막해. 자 일단 제가 안장이 있기 때문에 드래곤을 바로 타서 예. 애플님 집에 있는 그 화염 드래곤이랑 분가분가를 해서 예, 애를 낚여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저 화염 드래곤 가둬놓고 다녀요. 아 그러면 그거 못한가요? 자꾸 따라와가지고 제가 따라와요? 놓고 다녀요. 충정심이 강하네요. 에? 충성심이 강하네요. 이거 발음이 안 되냐 갑자기? 묶어놓고 다녀요. 아 묶을 수 있잖아요. 네네. 자 일단 가죽으로 어? 잠시만요. 제 거 어디 갔죠 그거? 누가 가져갔네? 아 여기 있다. 자 일단은 드래곤의 채널 얼마 안 남아서 어디 보자. 어 이거 왜 태우는 거 없어졌지? 님이 좀 있으세요? 네? 그거 아 갑자기 까먹었어.
그거 있잖아요. 뭐요? 드래곤 타게 해주는 거. 에? 드래곤 타는 거. 안장이요? 야 안장. 그거 뭐예요? 안장이 사라졌으면 좋. 아 그래요? 안장 할게요. 살게요. 에? 만들기가 귀찮은데 살게요. 저 비싸게 사드립니다. 드라코니스. 얼 몇 개? 다섯 개. 오 콜? 오케이 콜. 그러면은 와이프 데리고 온 거랑 드라코니 그 안장까지 해서 오케이? 에이 저기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좀 더 여섯 개 오케이? 아 이거 어쩌자 돌팔이네 어이 여기요 여섯 개 뭐 험하신 소리를 자 여기 이거랑 예 제가 그냥 이걸 하나 드릴게요 어? 조합법도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 황금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장착하냐면 지금 제 머리 위에 더 라이브러리 아니라는 거 보여요? 예 아니요 이거 지금 시프트 누르셨잖아요 아 사서라고 있는데요? 네 사서 이게 예. 칭호예요 그게 아 저 달리는 모험가라는 칭호 준다? 네네네 이제 그거는 그 캐릭터 이 뭐냐 인벤토리 키면 왼쪽 위에 책 모양 있잖아요 저 했어요 예 거기다가 장착하면 어때요? 돼요 됐어요? 사람으로 안 변해서 안 보여요 오 네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아니 이거 사람 뭐야 완전 님으로 변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네네 됐네요 오 달리는 모험가 이 황금 올가 위 한번 조합해 볼까요? 저기요 네? 아 진짜 안녕히 계세요! 와 진심 사귀향했어 오 나 또 왔어 또 아 아저씨! 예? 아 도대체 오늘 몇 번을 죽으시는 거예요? 님이... 잠시만요. 저 왜 주위에 몬스터가 왜 이렇게 많죠? 아... 집 아래를 그러니까 공중에다 집으실 때는 집 아래를 밝게 해두셔야죠. 안 좋네. 자! 드래곤이 700초 남았네요 여러분들 700초.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저기요. 몬스터 분들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 몬스터 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셔야지 신우님 영상이 재밌어질 텐데 말이야 아니 지금 예, 충분히 님이 저를 죽나요? 헐 아이템 떨어졌는데 클리퍼 터지면 다 아이템 사라짐 개꿀 진심임 아이템 거기 다 있어요? 하긴 님 집은 체스트가 없구나 헐 어떡함? 헐 제일 중요한 거미 사라짐 와 내 그거만 밤새면 살 건데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 그 거미 공격 22인데 그거 제가 밤새면서 만든 거미에요 최고네 최고야 방송 천재네 아니 지금 뭔 야. 소리 하시는 거예요 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크리퍼 정도는 잡고서 하셨을 텐데 이걸 생각 없는 척 방송의 재미를 위해 아니 지금 뭔 소리니까 아 이거 지금 거미 증발했어요 어떡하죠? 이거 또 밤에 또 검지랄 해야 되는 건가요? 와 미쳐버리겠네 이 아이템이 그럼 다 사라진 겁니까? 아니요 몇 개는 챙겼는데 검만 딱 사라졌네요 와 아, 내가 보기에 저게 아래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퀵샌드 아래쪽에 그런가요? 어! 우와! 오! 님 천재! 아 거기 있었어요? 예! 네. 와 어떻게 왔어요? 아 그래도 아예 완전히 날아간 거 아니야 정말 다행이네요 예 네. 아 이거 완전히 원래... 싹 다 날아가면 진짜로 이게 할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아 제가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아 눈치가 없으시네 여러분 다음번에 꼭 진우님 가족들을 모두 다 납치하는 걸 목표로 뭔 소리 하세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드래곤이 아직 500초가 남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니 이제 여기 타이틀 주워 가셔야죠 어? 타이틀도 타이틀도 지금 떨어지나요? 네 당연하죠 장착템인데요 오 감사합니다 아 이게 타이틀템이구나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잠시만요, 저 음성을 좀 이렇게 뭔가 오글거려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용은 제가 이제 영상 편집해서 잘하는 과정을 예 영상에 붙여서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걸서 톨킨페 3화를 마치겠습니다. 뿅.